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할 텐데요. 자, 오늘은 교보증권 영업부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팀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올 한 해 이 굵직굵직한 이슈를 저희 이슈파워에서 많이 네. 다뤄주셨는데 네. 참 공교롭게도 올 한 해 마지막 거래일도 윤여민 팀장님이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. 예, 제가 볼 때 2021년은 목요일이 차트키가 아니었나, 네. 치트키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면서 네. 일단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죠.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자리를 하게 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2021년을 일단 좀 정리를 해봐야겠고 내년에 대한 투자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. 두 가지 이슈를 윤여민 팀장이 준비를 해주셨는데요.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. 자, 2021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증시 올해의 10대 기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스피 3000, 코스닥 1000, 메타버스, NFT 여러 가지 이슈들이 올 한 해 있었는데요. 10가지 기록을 함께 윤여민 팀장과 체크해 보겠습니다. 자, 올 한 해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. 올해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볼까요? 예, 일단은 올해 장 초반은 상당히 네. 좀 기세가 좋았죠. 그렇죠. 예, 코스피 같은 같은 경우는 뭐 초반에만 하더라도 지금 3000선을 넘어서면서 네. 6월 달에 뭐 3316까지 좀 찍는 어떤 네. 기염을 토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. 그리고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8월에 1062를 좀 찍으면서 사실은 좀 증시 자체가 좀 약간 레벨업이 된 느낌은 네, 그렇죠.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3000선,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선을 좀 돌파를 하면서 사실은 의미 있는 레벨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이렇게 지수가 좀 빠르게 좀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은 이 고점에 대한 어떤 이제 차익 실현 물량뿐만 아니라 부담에 대한 부분들. 사실 이제 지수가 생각보다 이게 연초부터 좀 상승세가 많이 탄력이 떨어지면서 사실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주식에서 흥미를 잃고 뭐 다른 쪽으로 좀 이동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죠. 그래도 일단 올 한 해 같은 경우는 주식의 지수는 분명히 레벨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코스피 3000선, 코스닥 1000선은 거의 그냥 우리가 항상 받아들여야 하는 어떤 지지 라인으로 지금 이제는 인식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그렇죠. 생각이 들면서 일단 지수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렸고 네.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금 IPO 시장이 정말 지금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엄청 몰립니다. 예, 일단은 올해 지금 IPO 공모 금액만 17조가 좀 넘어가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종전 최대치 같은 경우 2010년에 지금 8조 원이니까 지금 두 배가 늘었죠. 대단하네요. 그리고 이제 내년에 1월에 또 대어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LG 에너지 솔루션 예,부터 시작해서 네. 여러 가지 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IPO 시장은 계속해서 커져만 가고 있고 또 사실은 이제 IPO가 어떻게 보면 기관이나 외인 같은 어떤 이런 좀 수급에 좀 많이 논리의 영향을 좀 받나 생각이 들었는데 네. 최근에는 개인 투자분들 많이 참여를 하시죠. 하시면서 네. 공모주 청약에 대한 좀 열기가 상당히 뜨거워지는 하지만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그 종목 때문에 약간 수급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그러니까요. 다른 종목들이 약간 좀 피해를 보는 듯한 느낌은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IPO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좀 포인트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.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좀 너무 장기화되면서 사실은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쪽으로 해서 좀 이제는 좀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좀 이게 확 시기를 확정할 수는 없다. 왜냐하면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미국의 1일 확진자 수가 44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인도를 넘어선 뭐 최대 국가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은 아닙니다만 사실 계속 더 우리나라도 지금 확진자의 수가 줄진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좀 언택트로의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. 네. 또 이제 4차 산업의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메타버스라든지 NFT 관련된 쪽의 어떤 신사업 쪽으로 투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렇죠.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에 따라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사실 뭐 급등락은 계속 있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좀 꾸준히 봐야 할 좀 장기적인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. 또 이제 기업들의 어떤 또 경영 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결국 이제 친환경
뭐 이제 탈탄소 관련된 부분이 많이 좀 강조가 되다 보니까 ESG 경영에 대한 부분이 계속 강조가 그렇죠. 되고 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환경과 사회와 지배 구조 관련된 부분들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3세대 경영으로 좀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이제 지배 구조 개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기업들의 어떤 그런 경영 좀 변화도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약간 좀 부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공매도 관련된 부분도 좀 재개가 되면서 사실은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타격을 받았죠. 그쵸. 특히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좀 뼈 아픈 부분도 있고 또 HLB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약바이오 쪽에는 상당히 안 좋은 악재,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.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국 증시가 아 나는 싫어 이래갖고 비트코인도 있겠지만 이제 해외 투자도 많이 늘어나는. 미국 투자 네. 엄청 많이 하시죠. 이제. 그래서 이제 좀 서학개미라는 이제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정도로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안 좋은 영향이 우리나라 증시에 봤을 때는 좀 자금 이탈에는 좀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올 한 해 좀 특징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